에볼루션 챔피언십 시리즈 2023 중계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젤 워터킥. 네, 사우라비스고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준파이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좀 때문에. 뭐죠? 아, 지금도 장풍 저스트 팬이 바로 모여주면 모아주면서 러시로 공격 이어가는 네퓨. 같이 맞고 파동권 페리로 받아주고 있는 네퓨. 아, 장풍 보고 오디 천천륜. 미스가 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의도한 것처럼 콤보를 넣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장면. 이것도 마무리 안 돼요. 플레인가요? 네. 하지만 이번 잡기, 이번엔 잡기. 더블 퍼펙. 와우. 아, 이러면 위험하죠. 게이지를 다 쓰면서 안 돼요. 또 스턴이죠. 자, 자, 이번에는 콤보 보여주나요? 콤보. 그렇죠. 이 콤보를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레벨 3 있어요. 이거 2레벨 쓸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에. 아, 레벨 3레벨. 아, 마무리.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레벨 3 시켰죠. 또 저런 식의 콤보를 또 이런 큰 무대에서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또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수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진입장벽이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레버와 버튼으로만. 아, 이거 야, 버튼으로 받아주면서 콤보를 1레벨 SA까지. 아, 완벽한데요? 자, 콤보 보세요. 콤보 보세요. 딸깍. 구석에 잘 몰았습니다. 피알로그 콤보 연결 좋고요. 콤보가 끝내겠다는 얘기인데요? 와,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피알발로 슬래셔. 오, 화단 잘 막아줬고요. 아, 그러나 공중으로 진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잡기 낚시. 이게 펑키 슬라이서. 펑키 슬라이서였어.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게틀링 펀치 후에. 이거 거의 마무리거든요. 마무리라고 마무리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무방한데 살짝 남을. 어, 카메라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운영진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카메라 이 레이아웃을 바꿈으로써. 네. 이건 마무리다. 이번엔 또 강롤링 블라카짱 던지고 오디롤링 지지직 안 지지고 안 지지고 지질까 안 지질까. 아, 그냥 던져본 거예요 저기. 어, 신경 쓰이게. 여기서 자, 이제 이제 지지고 여기서 지질라고 블라카짱 온다. 아직 옵니다. 아직 옵니다. 블라카짱. 네. 와, 추가타 잘 넣어줬고요. 이거는 아마존 리버너로 확실히 해주네요. 네. 자, 2레벨. 자, 와, 콤보 뭔가요 이것도. 왜 저 갔다가 점프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요? 난리 났는데요? 뭐죠 이거? 와, 와, 숙련도가 블랑카 숙련도. 점프 강발 약손. 아, 약손. 이거는 이거 데미지가 조금 나오네. 아, 이거 실패했고요. 1레벨 SA를 썼으면 끝났지만. 어, 자, 이것이 바로 모더리다. 딸깍. 일단은 의심하면 안 돼요. 맞아요. 모던 의심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네. 아, 잠깐만요. 아니, 왜 펜 잘해놓고 딜킬 아, 없었죠? 그런데 스턴이죠. 그래도 이거 마무리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체력 많이 남습니다. 네, 오, 여기서 드라베기지 쓰면은 리셋? 리셋했는데 잘 막았고. 아, 욕심을 좀 들여봤지만 빕 선수 위기입니다. 오, 이번에 잘 찍혔고. 자! 잘 바꿨고. 와! 다시 한번 점프 점프 점프. 네. 구석에서 계속 점프해주고 중손. 어, 잠깐만요. 자, 쓰나요? 이거 3레벨 쓰나요? CA거든요? 써야죠, CA니까. CA거든요? 그리고 번아웃 또 되죠? 자, 슈퍼 도스코이. 자, 데미지 거의. 아, 슈퍼 박치기. 와, 슈퍼 박치기로 마무리. 결국 그 말이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로 대단합니다. 와, 이게 파동권. 네. 그렇죠. 아, 또 네. 뭐 휘몰아칩니다. 초반부터 발마스터 유럽 최고의 아, 팀입니다. 네. 자, 정세신 것 같고요. 와, 방금도 이 퍼니시잖아요. 네. 함부로 내밀지 말라는 거죠. 보고 건진단 말이에요. 와, 아, 야, 뭐, 몇 번을 때리나요. 공중에서 또 공조가. 괴롭습니다. 자, 슬슬 또 몸으로 밀고 있긴 한데. 이거 장풍을 쓰라는 건데. 네. 쓰면 내가 전부 다 반응해줄게. 그, 의심하면 안 돼요. 네. 자, 콤보 보세요. 야, 발마스터 너를 공중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 야, 자, 바로 다음 라운드. 아, 다음 세트 시작합니다. 콤보 좋아요.
또 구석에 왔어요. 아 임팩트 차 이거 세 번째거든요 지금. 이거 오누키 선수가 진단을 끝냈거든요. 네. 이 선수 가능하다. 아, 네 번째거든요. 이거 자. 계속 맞아주면은 네? 아 중단. 자 이거 대화거든요. 어 되네. 이제 될 안 될 때까지 해봐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또 왔어요. 또 어느새 왼쪽. 자 잡기 낚시. 이거 이 다음에 또 안전 안전 중발. 네, 안전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홍익선. 이 다음에 또 안전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자 임팩트 다섯 번. 아 이건 그냥 오누키 선수가 구석으로 몬 다음에 임팩트만 맞춰서 마무리를 했다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로. 아. 구석 근처기 때문에 방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여기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임팩트. 오 디체인 어 하단 안 보이거든요. 중단. 아 퍼펙트 KO로 마무리. 오너겟 한번 붙을 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네 되겠죠. 자. 자 하단 콤보가 오야 저 바 게이지 다 털어면서 공격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오자 우와 이거 화려합니다. JP 뭐죠? 자 태산 같아요. 가만히 버텨서 기술만 남기고 있는데 아니 했고요 번호 네. 상태를 자 플로트로 뛰어서 우와 자 내미는 손에 히트했고요. 자 또 러쉬 이거 나갈 수 있습니까? 오 슬라이딩으로 잘 나왔어요. 자 아 손이 나온 게 보였어요. 이러면 번아웃 네. 상태 자 용미가 영혼이 압박이거든요. 중손 용미가 중강 신뢰각 아 중손 임팩트 아 실수 없이 몰아치는 다이고 앞으로 낚아봤는데 안 통하고요. 자 요가치 아 잡기 야, 잘 풀었고 어떻게 풀죠? 와 자 러쉬 러쉬 계속 들어가요? 또 들어갑니다. 자 또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잡기 낚시 성공했고 자 2레벨 자 포지션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CL을 지를 수 있을지 으아 감성 맞으면서 다이거 선수 와 자 번아웃 파동권쓰면은 레벨 3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안자 중발 캔슬을 못해요. 왜냐면 레벨 3을 가지고 있는 마리사거든요. 네. 아 의심했어요. 쏘면 안 되는 걸 썼습니다. 지금 의심했어요. 아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네? 모던이네요. 아 모던이에요. 네. 네. 혹시나 하고 한번 사용해봤는데 이제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죠? 자 뒤강손 뒤강손 아 인폴드 이거는 마무리죠. 아 마무리 남습니다. 아 이거 모던 조작이라서 남았고요. 네. 하지만 지금도 안 돼요. 아 의심해 버렸어요. 안 돼요. 아, 이거 레벨 3 모이면 마무리였는데 살았습니다. 와! 오디 포켓. 이렇게 맞게 됐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도 번아웃 상태거든요. 네. 또 딱 따라락 딱 따라락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아, 이거 아니죠. 아니 굳이 어떻게 살았다. 딱 아! 여기서 번아웃 상태라서 약속만 했으면 과감하게 내밀었으면 됐는데. 통하지 않았어. 오 이번에는 오 아라베스크 오 무적은 무적으로 무적은 무적으로. 네. 자 나도 무적 있는데. 네. 오 4스택 반원과 3라운드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거 CA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CA 이거 마무리가 살짝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요. 애매할 수도 있고 CA라서 데미지가 꽝 아, 마무리. 마무리. 야 역시 야. 루크의 CA. 4레벨.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최상위권 선수들은 생드라이브 러쉬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 오 이번에 근데 오디 암네시아 네, 약속 비비고 있죠? 네. 갔죠? 이게 굉장합니다. 와, 또 중발 허치는 거 제대로 캐치해줬고요. 또 여기 왔어요. 네 번째거든요. 아, 이거 제일 맞으면 안 될 걸 맞았죠? 네. 예, 이거는 이거 약기 번기기 때문에 마리사 유리였거든요.